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가 유럽연합의 문턱을 넘으면서 최종 합병까지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경쟁 제한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 무난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EU, 즉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3년 만에 얻은 결실로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과 여객 부문에 일부 유럽 노선 이관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오는 10월 전까지 국내 LCC, 즉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한 곳에 화물 사업 매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유가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한 파리와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노선에는 티웨이 항공이 하반기부터 진입할 예정입니다. 유럽 지역과 미주까지도 장거리 노선을 확대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13개국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남은 건 미국 법무부의 승인. 여객과 화물 독과점 우려를 해소한 만큼 쉽게 통과할 것이란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장거리 LCC 에어 프레미아가 미국 노선 취향을 늘리며 대항마로 성장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 법무부가 LCC 간 인수합병을 한때 불허하는 등 경쟁 제한에 까다로워 합병에 제동을 걸 것이란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중복 노선이 5개뿐이고 합병에 영향을 받는 미국 소비자가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내세운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경쟁 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 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승인만 받으면 여객 부문 세계 15위 이내, 화물 부문 세계 10위 이내에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최종을 합병을 하게 되면요, 단숨에 매출은 20조 원, 그다음에 항공기를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객 점유율과 매출 확대는 물론 노선과 정비, 교육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12조 원에 달하는 아시아나 부채에다 아시아나 시군의 일부 반발, 독점 우려 해소는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승인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통합까지는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